오늘 워크북을 먼저 해볼게요. 워크북 그야말로 넘버원은 아어도 되다 해도 돼요. May I, can I? 이죠? 아어도 되다. 그렇죠. 어도 돼요.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텔레비전 봐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열어도 돼요. 얘기했는데 여기 86페이지에 메이 앤디 에리카 이리나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나 씨, 메모지 한장 빌려 줄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 볼펜 좀 빌려 줘도 돼요? 빌려줘도 돼요? 네, 쓰세요. 그런데 MBC 정문 좀 닫아도 돼요? 주웠어요. 그럼요. 제가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럼요. 제가 닫아드릴게요. I will close the door for you. 라이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워크북 86페이지인데, 워크북 86페이지. 이리나 씨 메모지 한장 빌려줄 수 있어요? Can you borrow for me?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메모지는 메모 페이퍼예요. 메모지, 메모 패드, 메모 페이퍼 한 장, 원 페이퍼 한장 빌려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펜좀 빌려줘도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wrong 안 되고 이펜좀 may I use? 하면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answer가 네, 쓰세요. Please use. 쓰세요. 그런데 NDC 창문 좀 닫아도 돼요? May I close? Because cold, 추워서요. 그럼요. 제가 닫아드릴게요. I will close for you. 근데 빌려줘도 돼요? 이거는 May I borrow가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Different meaning. 이게 빌려도 돼요? 는 can? 빌려도 돼요? 하면 can I borrow? May I borrow? 예요. 근데 빌려줘도 돼요? 하면 제가 borrow to other person이에요. 이펜 좀, this 볼펜, 이 볼펜 빌려줘도 돼요? 하면 I have 볼펜. 이 볼펜을 라이언 씨한테 보러 이게 빌려주다. 빌려줘도 돼요. 그리고 아, may I 네. 보러 하면은 빌려도 돼요. 이 볼펜 빌려도 돼요. may I 보러? 네, 쓰세요는 can. may she understand? 네. 그래서 빌려주다 하면은 give to other person, 다른 사람한테 borrow, 이게 빌려주다예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빌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안 돼요. 음면 안 돼요. 전화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89페이지에 에리카 선생님 and 라이언 앤디 MBC, 여기에서 자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선생님. 고객실에
가보세요. 거기에서는 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NDC 여기에서 자면 안 돼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I didn't know. 몰랐어요. Resting place, resting room. 휴게실에 가보세요. 거기에서는 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NDC 여기에서. 아, 뭐 하면 안 돼요? 먹으면 먹으면 안 돼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 here here. 여기 어디예요? Where this place? 혹시 Maybe 교실, 클래스룸. 안에 교실에서 자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또뭐 하면 안 돼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보통? 시끄러우면 안 뭐,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교실에서, 껌을 춥다. 지금은 안 돼요. 껌을 씹으면 안 돼요. 밥 먹으면 했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면 피우면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 하면 안 돼요. 휴게실에 가보세요. 거기에서는 해도 돼요. 자도 돼요. 밥을 먹어도 돼요. 뭐 시끄러워도 돼요. 껌을 씹어도 돼요. 네. 오케이. And 그러면 넘버 쓰이는 은데요, 는데요, 인데요, adjective 은데요, 는데요, noun 인데요 means more polite, well response. 그래서 피곤한데요, 학생인데요, and 뭐 소풍을 가는데요, 신촌에서 사는데요. 많이 있죠. 뭐 갔는데요. 파스텐. 오늘 뭐 했어요? 등산했는데요. 밥을 먹었는데요. And then why? Why response? Why answer? 94페이지 보면. 여기 라이언 한스 메이 완 저 왠지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할까요?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모레 저녁에는 어때요? 미안해요. 모레 저녁에는 모레 저녁에는 시간이 없는데. 없는데요. 그럼 그럼 찬스 없지요. 그럼 다음에 식사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So, 와인 씨,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식사할까요? Shall we, together?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모레 저녁에는 어때요? 오늘, 내일, and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저녁에는 어때요?
미안해요. 모레 저녁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모레 저녁에는 I'm busy. What to say? 바쁜데요? 바쁜데요. 모레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다. 만났는데요? 친구를 만나는데요. And why? Ray response. 그럼 할수 없지요. No choice. 그럼 다음에 식사해요. Next time. 그래요. 그래서 는데요, 는데요. 네, 여기까지 그래머 1, 2, 3였습니다. 아까 라이언 씨가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그 수업을 늦게 일찍 하고 싶어요 했는데 몇 시, 몇 시쯤 이야기했어요? 2시, 2시, 3시? 2시, 3시,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2시, 3시는 2시, 지금 3시는, 마레이시아 시간이에요? 좀 말레이시아 시간이죠? 마레이시아 시간. 2시, 3시는 어디 갔지? 왜 썼는데? 없네. 지금 우리 4시, 5시 말레이시아 시간? 지금? 지금. 그런데 2시, 3시는 안 되고, 아까 몇 시였죠? 3시 30분? 4시 30분? 이거 안 돼요? 라이언? No? 라이언 씨는 더 일찍, early? 더 일찍은, 근데 더 일찍 하고 싶어요 하면은 아마 수업을 바꿔야 돼요. 수업을 change, class. 다른 수업은, 오늘 12시, 1시, 이것도 있고, 토요일 1시 30분, 2시 30분도 있어요. 이것도 2A 클래스 있어요. 그래서, if you want, you can change this class. 토요일 1시 30분, 2시 30분, or 12시부터 1시. 또 있는데, 이 4시, 5시 클래스는, 3시 30분, 4시 40분, 그거 더 빨리는 힘들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thank you. And 그러면 다시 workbook. 혹시 지금 여러분 시끄러워요? 노이즈? 시끄러워요, 지금?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만에서 행사를 해요. 이벤트, 빅 이벤트. 괜찮아요. 많이 아파트. 그래서 노래하고, 뭐, 댄스, 춤, 음식,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저는 되게 시끄러워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끄러운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좋아요. 지금, 행사가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벤트하고, 선물도 받고, 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좀 시끄러워. 내려. 응? 이벤트는 가을에 가을에 많이 해요. 가을에 많이 가을이. 있어요. 맞아요. 가을하고 봄 가을에 스프링하고 이벤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Shall I show you 이벤트? 네.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 뿅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보여요? 그 스크린? 네. 잠깐만요. 네.
아. 봤어요? 네. 네, 봤어요. 이벤트를 아주 크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아주 큰빅 이벤트예요. 네. 오늘 아침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는 지금 수업이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네. 여러분 안 시끄러우면 괜찮죠? 네. 오케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났네요. 보니까 지금 노래 콘테스트에서 노래 콘테스트. 그래서 와, 지금 재밌어. 그래가지고 지금 콘테스트 끝나고 지금 이제 상 어워드 시상식을 하고 있어요. 시상식 이 어워드. 그래서 일상식. 지금 뭐 누가 1등이에요? 누가 노래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네요. 네. 오케이. And 다시 보면 보케뷸러리 줄을 그으십시오. 그으십시오 하면 드로우 라인이에요. 줄을 그으십시오. 연기해요 means 날짜를 딜레이 나중으로 딜레이 바꿔요. 딜레이 포스폰 예 데이트 날짜를 change to later 나중으로 바꿔요. 2번 픽셀 선생님한테 숙제를 줘요. 내요. 숙제를 선생님한테 줘요. 이제 숙제를 내요. 3번 사용해요. 써요. 물건을 물건을 써요. 써요. 유스죠, 유스. 사용해요, 써요. 결석해요. 학생 학생 수업에 수업에 안안 와요. 와요. 네. 앱센, 예, 결석해요, 앱센. Attend class 하면 출석해요. 출석해요 하면 학생이 수업에 와요 하면 출석해요. 교수. 출근해요 하면 저는 미션. 9시에 출근해요. 근무? 출근해요? 근무? 근무? So,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요? How to explain? 출석해요 하면 학생이 수업에 와요. 출근해요 하면 이벤트? 아, 회사. 회사에 와요? 와요, 뭐 가요, can 가요. 가요. 회사원이 going to company 이게 출근, 예, 출근, going to work 출근해요. 지각해요 means Absent. 에, sorry. 늦어요. 늦었어. 늦어요. 회사에 늦어요. 학교에 늦어요. 약속에 늦어요 하면 지각해요. 지각해요. 출근해요. 출석해요. And 여기 보면 시키다. 시키다는 order. order 시키다. 들다 들어요. 들다는 뜻이 많은데 여기는 뭐 있을까요? 여기서는 hold네요. hold. 들다 가방을 들어요. 들다. 사용하다 mean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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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매너 에티켓. 예. 에티켓. 반찬. 모그 사이디시. 반찬. 반찬 사이디시. 끼리는 가는 길이. 투게더인데 보통 그룹 투게더가 끼리예요. 그룹 투게더. 선생님, 시키다는 시키다. order 주문
주문하다 하고 세임 주문하다. 아, 같아요. 쌤. 아. 시키다. 주문하다. 그런데 주문하다는 보통 아이템을 주문하다예요. 아이템, 음식 주문해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 쇼핑에서 옷을 주문해요. buy clothes 이런 것도 다 주문하다고. 시키다는 오더 뭐 음식을 시키다도 있고 음식 시키다 그리고 일을 시키다 일하세요 이것도 시키다예요. 오더 커맨드도 시키다 커맨드 오더 일하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 것도 시키다. 음식 주문하다 하고도 뭐 same. 그래서 메이시 1번 읽어볼까요? 저는 저는 비빔밥을 먹으려고 해요. 앤디 씨는 어떤 음식을 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저는 I will eat 비빔밥. 앤디 씨는 어떤 음식을 오더 시킬 거예요? 앤 에리카 2번. 컴퓨터는 고장났어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컴퓨터를 사용해요.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이 컴퓨터는 broken down. 고장나서 쓸수 없어요. Cannot use this computer. So, 그러니까, please use other computer.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다른 컴퓨터를 쓰세요. And, 라이언 3번. 한국에서는 나이가 맞는 사람이 식사를 끝내기 전에 일어나면 안 돼요. 예의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old 아니, people, old person, 나이가 많은 사람, old. 식사를 finish 하기 전에 stand up, 일어나면 안 돼요. It's not manner, 예의가 아니에요. And May, 4번. 가서 같은 반 학생끼리 식사를 했어요. 소풍 가서 same class 같은 반 학생끼리 together 식사를 했어요. And 에리카. 교수님 커피는 들고 있어서 문을 열수 없어요. 두 hand, both hand,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있어서 문을 열수 없어요. 들고 있어서. So like did 이렇게 two hand,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있어서 문을 열수 없어요. And 규칙은 rules, 선택. Choice. choice, 뭐 옵션, 선택, 분위기, 선택하다. Atmosphere. atmosphere, mood, Even atmosphere, 분위기, 기분. 기분,기분은 좀 feeling, 달라요. feeling, 필링, atmosphere. 기분하고 분위기.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 분위기. 기분은 그냥 someone's feeling, 사람의 feeling, 이 기분, 오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고, 분위기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이 place, 장소, 뭐 커피숍 분위기, 식당 분위기, 이벤트 분위기. 이벤트 분위기가 아주 재밌어요, 좋아요, 이런 보통 이 분위기. 졸업식은 graduation ceremony, Graduation.
결석하다, absent. 연극은 뭐, 시어터, 드라마, 쇼, 연극, 사람의 액팅, 연극. And lion, 1번. Andy 씨가 어제 학교에 안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결석했어요. 결석했어요. past tense 하면 더 좋아요. 결석했어요. 어제 학교에 안 왔어요. 오늘도 also absent 결석했어요. And the main 2번. 우리 반 학생들은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 좋아요. 학생들이 kind, 친절하고 interesting, funny, 재미있어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좋아요. 에리카, 3번. 학교에 보직이 많으면 학교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학교에 규칙, 룰이 많으면 학교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미스? No freedom. 자유가 프리덤이고, 자유롭다 하면 free, 자유롭다. 그리고, 지 않아요 하면은, not, an, Not free. 그래도 not free, 자유롭지 않아요. 규칙이 많으면. And lion,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곧들도야 해요. 그런데 그런데 오후 수업은 오후 수업은 옵션 선택 선택이나 이니까 안 들어도 도도요. 우리 학교에서는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꼭 들어야 해요. 꼭 하면 must, have to, surely, certainly, 꼭 must 들어야 해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오후 수업, after 1 o'clock, 오후 하면 afternoon 수업은 옵션이니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OK. 그런데 10시부터 1시까지는 꼭 들어야 돼요. And, main. 2급부터 6급까지 공부한 다음에 졸업할 수 있어요. 저는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노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공부한 다음에 1급이 레벨 1이에요. 1급은 레벨 1, 6급은 레벨 6까지 공부한 다음에 can graduate 졸업할 수 있어요. 저는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싱어송 노래를 할 거예요. 네. 저도 last year 작년에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식 갔더니 옛날에 제가 졸업할 때는 졸업식 하면 학생들이 막 울었어요. cry. 졸업식 갈 때. 그 졸업식 노래도 아주 슬퍼요. 빛나는 졸업장 노래가 있는데 아주 슬퍼요. 그 노래 부르고 울었는데 이번에 졸업식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신나요. excite.
그래서 뭐 댄스, 춤도 많이 춰요. 댄스, 댄스 코너가 많이 있어요. 춤추고 와우. 뭐 연주하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한국 졸업식. 그래서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에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춤을 춰. 예. 네. 그아 일본이 댄스가 없어요. 아 졸업식에 댄스 없어요? 없어요. 그 졸업식에 뭐 해요, 그러면? 사진 하고 그렇죠. 사진하고 뭐 이야기하고 스피치 네, 이야기하고 네. 스피치 맞아요. 이야기하고 뭐 스피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막그 쇼를 많이 하더라고요. 쇼 퍼포먼스. 재밌었어요. 네, 졸업식 갈 때. 오케이.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하이스쿨 졸업식이네요. 고등학교.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 지금. 이거는 성복고등학교, 이것도 다른 고등학교. 요즘에 고등학교. 와. 와우. 대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요즘에는 이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오케이. 한국은 문화재 많이 문화재 있죠? 문화재 아 있어요. 많이 있지요.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네. 번그 문화재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문화재 or 축제라고 해요. 페스티벌 축제. 축제. 와, 그 대학교 축제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막 유명한 가수 한국 가수들이 많이 오죠. 뭐 싸이, 뭐 뉴진스, 뭐 아이유. 정말 와우. 멤버들이 와. 그래서 이 대학교 축제는 티켓도 아주 비싸요. 비싸고 힘들어요. 티켓 사기가. 그래서 요즘에 뭐 대학교 축제 하면은 올해에는 뭐 뉴진스가 제일 많았죠. 서울대학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축제인데 뉴진스가 와요. 축제. 와. 아마 이제 그해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뉴진스 오고 뭐 싸이 아주 유명하죠. 대학교 축제. 강남 스타일. 싸이 뭐 고려대학교. 그리고 콘서트 같아요. 콘서트 축제가. 와. 이거 학교예요, 학교. 대학교. 그래서 축제가 아주 요즘 재밌어요. 네, 저런 것도 하고, 이제 조그만 뭐 스몰 그런 것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재밌죠. 네, 페스티벌. 네. 오케이. 그래서, 졸업식 때 노래를 할 거예요. And pronunciation,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rack 12. Number 6. Listen to each question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1. 이번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맞나요? 잠깐만, 이거 아니네. 쏘리,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진짜 밖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어. 6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공항에. 뭐라고 했어요? 공항에. 공항에. 공항 means? 에어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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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atmosphere. 공연.
공연, 공연. 아, 공연, 공연 네. 퍼포먼스, 공연 싸이 공연을 해요. 쓰십시오. 써보세요. 듣고 쓰십시오. 1번.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공항에 친구를 나중에 마중 나가야 몰라요. 마중은 마중에 outdoor greet. 이제 마중 나가다요. 항상 마중 나가다. 마중 나가다. Go out to meet greet.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해요. 나가야.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하는데요. 나가야 하는데요. 뭐예요? 마중 나가야 해요. 하고 쌤. 그 주말에 뭐예요?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I have to go out for meet in airport. 공항에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하는데요. 2번. 2번. 수업 분위기도 자유로워요. 수업 분위기도 자유로워요. 수업 분위기도 자유로워요. 수업 수업 분위기 분위기도 자유. 수업은 자유로워요? 분위기도 아, 자유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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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베이직이 자유롭다. 자유롭다. 아, 이래길라는데. 아이고. 그래서, 덥다, 더워요.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엔 시끄럽다, 노이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엔 프리,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네. 수업 분위기도 프리,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제니 씨와 민수 씨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니 씨, 민수 씨가 토킹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means About. about age,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May, Jenny, Erica, 민수. 민수 씨 정말 이상해요. 뭐가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처음?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니까 나이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요? 호주에
아, 호주에서는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보면 안 돼요. 특히 여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또 네. 그럼 에리카 그럼 제니 씨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에요? 예 예. 의할때 프랑스에서는 그냥 예의 하면 돼요. 예의. 아, 예의. 예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25살인데요. 미수 씨는요? 저는 22살이에요,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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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씨 정말 이상해요. 이상해요, 미스. 왜? Weird, strange, 이상해요. 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뭐 strange, weird, 이상해요. 뭐가요? What? 한국 사람들이 first meet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요. Ask age. 한국에서는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다 하면 ask. 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 honorific을 써야 하니까 have to use. So 나이를 알아야 해요. have to know age. 그래서 so 나이를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면은 이 사람이 뭐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누나예요. 이 이름이 다 달라요. 타이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요? 호주에서는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보면 안 돼요. 특히 스페셜리 여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제니 씨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It's not etiquette, 예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25살인데요. 25살이 몇 살이에요? How old? 25. 25, 25살. 민수 씨는요, 저는 22살이에요, 누나. 라고 했죠. 22. 그래서 여기는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있고. 제니 씨한테 뭐가 이상해요? 뭐 이상해요?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요. How to ask? 어떻게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이상해요 하는데 나이를 알아야 누나인지 동생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왜 나이를 물어봐요? Why? 여기에 있어요. 존댓말을 써야 하니까 나이를 나이를 물어봐요. 알아야 해요.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형하고 존댓말 써야 하니까 나이를 알아야 해요. 특히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항상 나이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뭐 이름도 안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해요. 처음 만나면. 그래서 나이를 알아야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나이가 어려요. 이거를 항상 체크. 그 다음에 이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고. 항상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important. 나이를 알아야 해요. Because honorific form. 존댓말을 써야 하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는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라이언 씨한테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라이언, 괜찮아요? 서울한테? 처음 만날 때, first 처음. meet, 처음. 일본에서? 아, 아니요, 라이언 씨한테, to you. 두미.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본에서는 어때요? 일본에서 물어봐도 돼요? 나이? 네, 나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일본어로. I don't understand. Japanese language로 나이를 how to ask 어떻게 물어봐요? 난 나이 ですか? 네, sorry. 난 난 사이? 나이 사이 데스까? 난 네. 사이? 난 사이 나이 사이? ですか? 나이 사이 데스까? 오 이크라 ですか? 제가 a lot of saying 많이 있어요. Many 있어요. Is that John いくつ Tetmas ですか? or normal? 이끝이 데스까? 이것도 아, 있네요. 이くつ, 이끝이 데스. 오 이くつ ですか? 오이끝이 데스까? 네. 네, 많이 있어요. 존댓말은 오 이くつ ですか? 오이끝이 데스까? 오이스스. 소 데스까? 오케이. 아, 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처음 만날 때. 메이 씨는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 조금 여자 다각 다른 여자 아마 조금 예민? 예, sensitive? 예민해요. 근데 저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달라요. Every person different. 좀 네. 달라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나이를 물어봐요. 이거. Next 페이지는 counting unit이네요. Counting unit. 뭐한 개, one item, one person. 한 안녕. 명. 이거는 뭐 애니멀인 것 같네요. 한 마리. 마리, 한 마리 애니멀. 종이, paper, 한 장. 장, 한 장, one paper. 커피, 한 잔, 한찬. 잔. 찬. 북, 한 관. 권. 북은 한 권, 두 권, 세 권. 버틀, 한 병. 명. 플라워, 한 한 번. 물론. 또. 송이, 한 송이, 또. 꽃은 한 송이, 두 송이, 라고 하고, 선생님, 네. 한 개월 안 돼? 한 개월, one month? 네. one month는 1개월, 2개월이고, 한둘은 한 달, 두 달이에요. 한 한 달.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 한 개월, 두 개월을 안 해요. 1개월, 2개월. 네. 이것도 one month, 아이고. 이것도 one month, 한 달도 one month. 같이, 네.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 3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캣한 마리. 콜라가 3마리? 몇병 있어요? 세 병. 세병세 있어요. 병 있어요. 사진, 포토, 픽처. 사진이 몇장 있어요? 2장 어, 있어요. 두장 있어요. 책이 몇권 있어요? 4? 네, 권.
네권 있어요. 커피가 몇잔 있어요? 쓰리? 2잔 있어요. 쓰리? 하나, 짠. 둘, 셋. 세 잔. 잔. 있어요. Sorry. 세 있어요. 잔 있어요. 메이 씨는 오늘 혹시 뭐 커피를 마셨어요? 네, 2잔 마셨어요. 두잔 마셨어요. 잔 있고. And 꽃이 몇 송이 있어요? 5? 다섯 개. 5. 다섯 순 선이 있어. 5송이 있어요. 몇 송이? 5송이. 네, 오케이. 그까지 유닛 6. 금지가 있네요. 금지. 첫 번째는 담배를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먹으면 안 돼요. 돼요. 이거는 뭐안 돼요? 대화.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아니면 전화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진 아직 찍으면 지금 아직 찍으면 찍으면 안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아,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이야기 토킹 이야기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돼요.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Do not enter. 엔터는 go inside, 들어가다.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가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문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터치. 터치는 만지다 하면 터치. 만지면 만지면 안 돼요. 저희 뭐 백화점에서 이 아이템 터치, 돈 터치.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크로스 더 로드 하면 길을 건너다. 크로스 로드. 길을 건너면 건너면 안 돼요. 안 돼요. 건너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있죠. 여기도 하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다, to smoke.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네요. 담배 꽁초를 버리다. 버리다는 throw away.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안 돼요. 돼요. 침을 뱉다 하면 spit. 퇴 하고 침을 뱉으면 안 돼요. Don't spit. 네. 침을 뱉으면 안 돼요. Run around 하면 뛰어다니다. 뛰어 다니면 안 돼요. 안 돼요. 떠들다, make noise. 떠들면 안 안 돼요. 돼요. 떠들다, 떠들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새치기 하다, 이 커딘 라인. 새치기를 하면 안 안 돼요. 돼요. 자리를 차지하다, 이거는 이 take this space. 돼요. 여기 스페이스에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가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니식스는 뭐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유니세븐은 무슨 색으로 보여드릴까요? What color shall I show you? 무슨 색으로? Show you, 보여드릴까요? 메이 씨는 무슨 색 좋아하세요? 분홍색 좋아해. 분홍색, 핑크.
핑크 좋아해요. 에리카 씨는 무슨 색 좋아해요? 저 녹색, 그린? 녹색? 아, 녹색. 녹색 좋아해요. 녹색. 또 있고, 뭐, 초록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록색, 녹색. 아, 라이언 씨는 무슨 색 좋아해요? 파란색. 파란색, 블루? 네. 아, 파란색 좋아해요. 하늘색 하면? 하늘? Light blue. 하늘 means sky. Sky blue. sky blue, 하늘색. 하늘색. 남색. Blue. Dark blue. Blue. dark blue. Blue. 남색은 dark blue. 남색. 또다 블루 스타일인데, 파란색, 하늘색, 남색.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컬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이거 하기 전에 리뷰 페이퍼 먼저 할게요. 리뷰. 리뷰 페이퍼. 유닛 1, 2, 6. 시간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에 같이 투게더 같이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 잘 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